좀 협업 관계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아, 맞습니다. 엘리하이? 예. 메가스터디죠. 예, 메가스터디. 네. 엘리하이 초등교육에 저희가 강사로. 정식 강사죠. SBS. 스브스. 스브스와 공동 제작 개념으로 가는데 그 수중이의 총판인 헬셀과 또 협업 계약을 맺었습니다. 애니멀로 TV. 예,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TV의 테드. TK입니다. 도대체 어디예요? 여기요? 예. 네. 하남에 있는. 예. 네. 테크노밸리. 아, 테크노밸리가 아니지. 아니, 지식산업센터. 아, 네.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저희가 왜 여기서 찍냐면요. 이전 병이 또 도졌습니다. 맞아. 여기에 한 앞으로 한 5년을 있지 않을까. 저번에도 5년 있는다고. 더 있을 수도 있고.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 요새 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이전 준비하고 있어요. 예, 이전 네. 준비하고 있고. 최근에 저희가 좀 영상을 둘이 같이 나오는 걸 잘 못 찍었어요. 그렇죠? 이유가 있죠? 협업 관계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아, 맞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릴 소식은 엘리하이. 엘리하이? 예. 메가스터디죠. 예, 메가스터디. 네. 엘리하이 초등교육에 저희가 강사로 뭐 어떻게 채용? 정식 강사죠. 저희가 예, 정식 강사죠. 예. 메가스터디 강사로 활동을 하게 됐고 예. 그 저희 섹션은 비교과 과목, 교과가 예. 아니라 비교과 과학 쪽에 들어가고요. 예. 신기한 과학 탐험, 뭐 그리고 뭐 허팝님, 정부르님, 애니멀로 저희 물속 친구들 이야기 예. 이렇게 해서 그 과학 섹션에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초등교육이고요. 네. 초등교육 비교과, 그러니까 교과 과목은 아니고 비교과 과목으로 어떻게 하다 진짜 감사하게 또 어떻게 또 됐어요. 채용이 잘 돼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강사라는 타이틀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메가스터디 소속 강사인 거죠. 예. 저희가. 교육부에도 신고가 돼 있고요. 네. 저희 막 성범죄 기록까지 조회했어요. 진짜 놀랐어요. 예. 다 하는 거라고 하는데. 예. 예. 하지만 요거는 저희가 영상은 뭐 이렇게 공개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왜냐면 메가스터디에 계약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지금 어떤 근황을 가지고 있는지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면 연락이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인트로 잠시 보시죠. 예. 여러분 반가워요. 애니멀로 물속 친구들의 테드쌤 DK쌤입니다. 테드쌤 예. 고기 좋아하세요? 야채 좋아하세요? 뭘 좋아할 것 같으세요? 고기요. 아, 제가 몸은 이래도 네. 야채를 좀 더 좋아합니다. 못 믿겠는데 일단 믿어보도록 예. 하죠. 자, 오늘은 물고기들의 식습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예. 먼저 야채파 물고기를 만나볼 건데요. 예. 야채파 물고기 한번 만나보시죠. 예. 자, 보셨죠? 예, 제가 이렇게 저희와 안 어울리는 귀여운 척. 예. 아, 진짜 쉽지 않았죠. 아, 예. 저는 좀 특히 쉽지 예. 않았습니다. 특히 막 항상 진지충 컨셉이라 아, 좀 예. 쉽지 않았는데 아무튼 아이들 되게 좋아하는 예.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일단 첫 번째는 3년 정도 계약을 했고 시즌 1이 시작됐는데 15감 정도. 맞아요, 맞아요. 예. 그 추후에 뭐 인기 좋으면 또 시즌 2, 시즌 3, 뭐 시즌 몇까지 가고 싶으세요? 많이요. 아, 시즌 만. 아무튼 시즌 1이 이제 이렇게 시작됐는데 계속 이런 촬영을 하고 있어서 스튜디오에 지금 어항이 다 빠진 상태입니다. 아크릴 어항 빼고 그래서 촬영 목적으로만 쓰고 예, 있어가지고. 그래서 네. 이왕 뺀 거 또 옮기자. 네, 이참에 이제 딱 또 한번 진짜 마지막으로 한번 옮겨보자 이래서 요새 시간 날 때마다 네. 이렇게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지식산업센터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자리 얻어지면 또 한번 또 이전 영상 한번 또 네. 찍어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네. 저희가 스튜디오 영상이 없었고 네. 사실 이게 3월부터 저희가 했었거든요. 3월 야. 벌써 4개월 넘었어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메가스터디에서 이제 개강을 했죠. 예, 그래서 강좌 오픈을 해서 네. 그때의 기점으로 이제 함께 이렇게 공개를 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셔서 지금 공개합니다. 네. 그래서 네. 자녀분들 중에 초등학생을 둔 자녀분들 중에 메가스터디 엘리아이 하시는 분들이 네. 있으면 꼭 비교과 과학에 들어가 있는 저희 또 한 번씩 봐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영상을 공유 못하는 게 상당히 아쉬워요. 진짜 네. 귀여운 척 엄청 했거든요. 지금 대본대로 하는 것 뿐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엘리아이와 또 이제 계약을 했고 또 있죠? 네. 예. 뭐요? SBS. 스브스. 스브스와, 공동 제작 개념으로 가는데. 자, 자연을 만나다 컨셉이랑 물은 생명이다. 네. 이제 콜라보가 됐는데. 네.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세요. 일단은 자연을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예. 여기에 사는 생물군 이런 거 확인을 하고 같이 이런 pH나 이런 각종 테스트도 같이 하고요.
공중 드론도 같이 쓰고 수중 드론도 쓰고 그리고 뜰채로 채집도 하고 채집한 것들을 포인트 지역마다 어항에 세팅도 해보고 뭐 그런 컨텐츠가 되겠죠. 자, 일회성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계속 장기적으로 장기 프로젝트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밌게 좀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 공중파에도 올라가지만 저희 채널에도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저희 채널에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방송 시간 맞추실 필요 없고 재방송 기다리실 필요 없고 저희 채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소 6부작으로 일단 1차적으로 계약을 했고 일요일 6시에 방영되는 다큐멘터리 물은 생명이다에 저희가 고정 출연하게 됐거든요. 고정 출연을 하는데 일요일 6시라도 저희가 공동 제작, 공동 소유라서 저희 유튜브에도 그대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DK가 뭐 한번 올려줬지만 자연을 만나다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날 따뜻해지면 이제 자연을 만나다 한번 해보자 이랬는데 SBS 물은 생명이다와 함께 그리고 저희가 둘이 투샷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프리하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재밌으실 겁니다. 그리고 뭐 자연 가서 채집하고 거기 안에서 수중이로 수중 드론 하고 거기 안에 있는 자연 그대로 비오토 컨셉으로 또 세팅을 한번 해보고 잡은 고기 넣고 저도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물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지 않을까 해서 꼭 그 방송 시간 맞추지 마시고 저희 유튜브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물은 생명이다 프로그램 자체가 사회공헌 프로그램이어서 시청률 상관없이 저희가 좀 많이 걱정했잖아요. 저희 나오면 노잼이기 때문에 더 안 나오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런 거 걱정 없이 마음 편히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렇게 PD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지금 잘 촬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건 언제 방영될지 모르지만 방영된 후에 저희 유튜브에 또 그대로 편집본 그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그리고 또 마지막 소식 있잖아요. 요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협업 계약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뭐 그냥 일방적인 광고 의뢰가 아니라 협업 관계 저희도 좋고 위민 관계 많이 또 저희 수중이 다 아시죠? 어떻게 보면 수중이가 저희 애니멀로를 좀 알리게 된 그런 계획 독도 영상으로 65만 조회수 정도 나왔는데 그 수중이의 총판인 헬셀과 또 협업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공중 드론과 수중 드론을 다 협찬받고 또 협찬 지원을 같이 받게 돼서 되게 좋을 것 같고 그 헬셀도 이 건물에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협력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도 이제 수중 드론도 협찬을 또 받아서 저희가 또 언박싱 영상도 한번 찍어보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한번 이렇게 영상을 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저희 그 LEI 메가서비 메이킹 영상 있어요. 이렇게 틈틈이 있는 거 메이킹 영상 잠시 보시고 마무리하죠. 자 지금까지 아채파 친구들을 만나봤는데요. 저랑 함께 고기파 친구들을 만나보도록 하죠. 사실 저는 고기파입니다. 저도 고기를 좋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아 이런 거 좋아. 아니 좋아. 되게 잘했어. 미안해. 그래서 오바한 건데. 진짜 피라냐가 잘 안 먹네요. 아 좀 많이 걱정했었는데 적응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아 좀 아쉽네요. 진짜 확확확 원래 뜯어 먹는데. 잘 보셨나요? 저희가 못 봤던 안 보여드렸던 이런 모습을 좀 봤을 텐데 대본 그대로 했습니다. 예, 대본 그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가족들이 보고 왜 이렇게 귀여운 척하냐? 예, 이런 모습이 있었냐? 예, 지금도 계속 촬영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좀 유튜브 채널에 둘이 안 나온다고 막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아무튼 스튜디오도 계속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촬영 중이니까 근황을 이렇게 소개하고자 이렇게 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저희는 꾸준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 잘하는데? 네. 자 지금까지 애니멀로TV의 테드 DK였습니다. 안녕 끝. 애니멀로TV